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2017년 그 전두환 씨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이렇게 묘사했던 게 지금 문제가 돼서 예, 재판까지 가게 조비오 신부 이미 타계하셨죠. 됐는데. 네. 고 조비오 신부인데, 네. 2017년 4월에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 내에서, 자, 헬기에서 기관총으로 광주 시민을 향한 사격은 없었다. 따라서 이런 주장을 했던 고 조비오 신부는 파렴치한 거짓말장이다. 이런 표현을 써서 여기에 대해서 유족들이 반발했고, 사자 명예훼손으로 그 다음 해인 2018년 5월에 기소하게 되는 거거든요.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형사기 때문에 네. 사자 명예훼손. 그게 2년 6개월 만에 18차례 공판을 거쳐서 오늘 선고 공판에서 판결이 나온 거죠. 자, 오늘 아침 일찍 전두환 씨가 자택을 출발해서 광주로 넘어갔는데요. 그 모습 보고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알코올명 부인합니까? 사과할 생각 없습니까? 알코올명 부인합니까? 5.18 책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쟁점이,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법원에 갔는데, 쟁점이 결국은 이제 헬기 사격이 거짓말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조비오 신부가 80년대에 국회에서 방송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걸 봤다라고 그렇게 진술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두환 씨가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서 아, 거짓말쟁이라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면 조비오 신부께서 진실을 얘기하신 거고 그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한전 씨가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헬기 사격이 법적으로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어쩌면 심판이 되는 첫날이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민사재판이 있었잖아요. 민사재판에서도 이제 조비오 신부 측에 배상하로 판결이 났었던 맞습니다.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어떤 결과가 그러니까 민사재판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으니 났었죠? 손해배상하라인데 조비오 신부의 유족 측이 있었고요. 5.18 광주 관련 단체 네 군데가 같이 소송을 냈습니다. 다 민사에서는 판결이 났어요. 조비오 신부 유족에게는 1,000만 원, 네 군데의 5.18 관련 단체에는 각 1,500만 원씩 도합 7,000만 원의 민사소송 배상 판결이 났었습니다. 자, 오늘 법원에 가기 전까지 전두환 씨의 입장은 정확히 어떤 거였습니까?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밝힐 수 없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헬기콥터에서 썼다고 할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 왜 조비오 신부뿐만 아니라 몇몇 사람들 있지만 헬리콥터 사격을 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 네. 아니냐. 그리고 탄피 같은 것들이 그 주변에서 발견됐어야 되는데 헬기 사격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실이 명백하지 않다. 그리고 당시 일부 헬기 조종사들도 이 사격이 있다는 건 부인했다. 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재판부가 결정을 한 거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에요. 네. 보통 이런 사자 명예훼손은 집행유예가 주로 납니까? 집행유예 실형이 나는 경우, 그러니까 집행유예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벌금 정도에서 그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판부가 고민한 부분을 많이 했는데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집행유예 정도밖에 그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읽어보면 고민하고 분노한 현장이 나타나요. 어떤 왜냐하면 묘사를 했죠? 5.18의 희생자분들,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판하는 자리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미 5.18로 단죄를 받고 사면까지 받았기 때문에 5.18 그 자리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양형에 반영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심정적으로는 그 얘기는 반영하고 싶다는 것처럼 저는 읽혔었고요. 유죄로 인정하면서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은 5.18 당시에 전두환 씨의 지위라든가 당시 상황에 비춰봤을 때 그때 이미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 미필적이나마 인정을 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회고록의 책을 쓰면서 그때 당시에 조비오 신부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쓴게 사실은 법적으로 판단해도 사죄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될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5.18 기간 동안에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 씨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광주와 관련해서 전 씨의 책임을 심정적으로는 묻고 있었습니다. 다만
기소된 범죄가 사죄에 대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밖에는 판단하지 못한다라고 판결문을 썼습니다.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떤 실형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는 그렇죠. 판결인가요? 그런 부분들 다른 것보다도 아까 뭐 민사재판에서는 인정이 됐다고 하지만 네. 엄격하게 증거에 의해서 특별하게 따져지는 형사재판에서 5.18의 광주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 네. 뭐 그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기록도 있었고 수사 의견도 있었지만 법원이 인정했다는 측면이 역사에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쓰여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자, 그동안 18번의 공판이 있었는데 전두환 씨가 재판정에 나온 건 두 번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뭐 치매 핑계도 됐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었습니다. 그간의 가정 잠깐 보고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18 청문회 당시 조비우 신부는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두 차에 걸쳐서 시민들을 공중에서 공격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거짓말쟁이, 가면을 쓴 사탄으로 표현해서 법정에 서게 된 전두환 씨. 미루고 미루다가 지난해 3월 32년 만에 광주를 찾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내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사죄나 반성은 전혀 없었고 치매라던 것과 달리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골프를 즐기는 모습 도착했고요. 아무도 학살 대해서 모른다 난. 내가 이 사람,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쿠데타 당시 가담자들과 함께 호화 만찬을 즐겨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근신하고 자중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축하 기념회를 이러시면 안 되죠. 자, 1년의 저 과정을 본 시청자분들도 결과만 보면 약간 허탈하기도 할 텐데 그래도 여기에서 좀 의미를 찾고 앞으로 더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에서 당시 5.18 때 이미 그 부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앞으로 이제 발포명령자를 최종적으로 찾아내는 부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과도 연관 지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정확하게 법원이 판단을 하면서도 시대정신이라는 부분이 이 양형에 반영되지 못한다. 이 부분이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내가 못한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 그리고 5.18 때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 라는 점 그리고 요 당연히 전제가 되지만 발포 명령 헬리콥터에서 당시 민간인들을 향해서 이러한 사격이 있었다는 부분은 확인이 된 거죠. 법적으로. 지금 전두환 씨는 오늘 이후에 어떻게 행동할 것 같습니까? 항소를 하겠죠. 왜냐하면 집행유예라고 하지만 항소를 할 것이고 검찰에서는 틀림없이 항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대응을 하는 측면에서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많은 국민들이 관심 있는 부분은 이제 5.18의 그 진실 부분을 관심 있어 하는데 네. 특히 이제 최초 발표 명령을 누가 내렸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진실 규명 작업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이제 다시 5.18 조사위가 다시 또 지난 네. 5월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섯 가지 대상, 그러니까 최종 발표, 책임자 규명 이 부분이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망자, 행방불명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직도 뭐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민간인에 대한 학살, 성폭력 이런 부분까지 특히 일각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던 북한군 개입 여부 이런 것들도 그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측면에서 포함을 시켜서 조사할 겁니다. 지금 그 진실규명 그 조사 여부가 지금 자세히 뉴스가 안 나와서 잘 네.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좀 진실에 많이 좀 접근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뒤늦게 오늘 이 헬기 기총 소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네. 법정에서 확증이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오늘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그동안 국과수도 전일 빌딩의 탄흔을 봤을 때 위에서 아래로의 각도는 헬기 사격 외에는 없다. 그리고 국방부도 내부 자료를 검토해서 헬기가 실탄을 싣고 출발했는데 착륙해서 3분의 1 정도의 실탄이 비어 있었다. 이거는 사격했다는 것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공식화됐는데 문제는 오늘 법정에서는 이 34명의 증인들이 나왔어요. 이 중에 이제 고 조비오 신부 측 증인이 22명이었고요. 네. 휠체어에 앉아서 그때 그 총탄을 내가 맞았노라 증언한 시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격자의 증언 여기에 신빙성을 오늘 법원이 인정을 했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날아온 총알에 발포 명령은 도대체 누구냐. 이게 마지막 퍼즐이거든요. 이번에 어느 정도 그 정도가 나오길 기대했고
광주에 많은 시민들이 오늘도 문화제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두환 씨가 마지막으로 사죄라도 한번 할 것인가. 사과만 하면 우리 용서해 줄 준비가 돼 있다. 지금 모양새로 봐서는 안 할 사과가 것 같아요. 안 나왔고요. 네. 이거 왜 이래? 이게 처음 들었던 얘기고 네. 오늘은 이 말 조심하라고 또 이 욕설 비슷하게 섞여서 나왔는데 도대체 제가 보기에는 아까 골프와 만찬 장면도 나왔습니다만 건강에 별 이상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사실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적으로 불출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굳이 집행유예가 나왔어야 하는가 아마 좀 납득하지 못하고 아까 재판부의 고심을 양 변호사는 법조인 입장에서 말씀 주셨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고령의 또 이제 책임자가 구속됐다가 보석이 된 사례도 최근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정정한데 하는 또 시민적 안타까움은 분명히 남는 판결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네. 향후 이루어질 진상조사에 좀 네.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